갑니다. 오늘은 디소체를 켰는데 저번에 방송에서 물어보신 분이 오셔서 생방송에서 와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 알품을 제작시킨다고 말을 했는데 재료가 안 모였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말은 했으니까 오늘은 할 말이 좀 많아요. 할 말이 많다기보다는 말할 게 있죠. 이벤트가 끝나기 직전인데 아 이거 뭐야 이거? 너가 되고 있나? 좀 너무 어거지로 시작을 해서 약간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말을 할 거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벤트죠. 끝나기 며칠 안 남기 전. 끝나기 며칠 전. 내일 끝나죠? 내일까지 하는 이벤트인데 이거죠. 이거 아직도 안 사라졌어요, 심지어. 언제 줄 건데? 이거 이 이벤트인데 뒤집은 진화를 시키는 이벤트인데 저번에 켜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진화시켜야 되는지 이게 진화시키는 게 쉬운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 조사도 하고 좀 어떻게 할지 이것저것 진화도 시켜보고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아왔습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디지몬을 진화할 때마다 진화 횟수에 따라서 이벤트 아이템을 준다. 성숙 디지코 랜덤 소환권 하나, 디지코 선택권 하나, 코 데이터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 저는 일단은 성숙기 디지몬을 완전체로 진화시키는데 코어를 써서 얘 말고도 주레이몬이라던가 만들어서 지금 갈았는데 얘를 만든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진화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코어랑 데이터 코어가 쌓여요. 왜냐면 백신만 쓰니까. 이것도 이거 지금 쓴 상태지만 이렇게 얘 넣고 성숙기에다 데이터 두개 넣으면 이렇게 하나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왜냐면 디지몬을 안 넣는 이유는 스타 코어 때문에. 그리고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했고 저는 지금 일단 3개까지 해놨어요. 예. 지난 3회까지 시켜놨고요. 솔직히 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하지 마세요. 디지코가 너무 남아돌아서 자리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 마세요. 할 만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아예 9번 진화시킬 만한 게 모여있으면 몰라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아 그리고 엄청난 걸 알아냈습니다. 제가 라이트 유저 뭐 헤비 유저는 알고 있겠지만 라이트 유저는 모를 수 있잖아요. 엄청난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세 번째 재료까지 갔어요. 이거 1, 2, 3인데 지금 보통까지 쉬움을 깨고 보통을 넘어왔는데 드랍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드랍률이 예 지금 18개니까 18번 돌았는데 여기서부터 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5마리가 나왔어요. 18번에 5마리 나오고 보통 난이도에서 그리고 노린자 2개 나왔습니다. 노린자가 2개 나왔어요. 어찌됐건 드랍률이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보통 난이도 굉장히 좋고요. 아마 어려움까지 가면 더 높아지겠죠. 올려. 아 이런 거는 진화에 안 들어갑니다. 이벤트에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진화할 때 필요해 쓰는 거지. 성숙기 코어 두 개가 있고 성장기가 하나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번 이벤트가 요일던전 반감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노린자가 없단 말이죠. 오늘도 여김없이 노린자가 없어요. 아 그리고 지금 눈치 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특공을 잠깐 썼습니다. 균형이 더 괜찮아요. 해보니까 균형이 더 좋고요. 일단 균형이 더 좋습니다. 아레나 같은 돌 때는 특공이 노가다 할때좀더 빠르죠. 전 자동으로 돌리기 때문에 균형으로 돌리는데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난 특공을 하면은 엄청 센줄 알고 특공 40 올렸는데 크게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부성 먼저 맞죠. 아, 아직도 안 됐어? 그렇구나. 성장기 두개 혹은 유아기 하나, 유아기 하나, 유년기 두 개, 성장기 하나가 있으면은 올라가죠. 아, 어제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번에는 뭘 하느냐? 아, 환란이 기억이 안 나. 우선 요일 먼저 돌죠. 돌면 생각을 하자. 아, 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이거 아니 이걸로 하자. 예, 특공형 그다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 댓글 달렸는데 특공형이 좋냐고 군형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해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크게 차이 없습니다. 나도 특공하면 막다한 방에 죽어서 나사에서 더 빠를 줄 알고 특공 한번 했는데 예, 별 차이 없어요. 아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아니 균형이 앞라인 애들이 방어력이 더 높아서 안정적이고.
데미지도 잘 들어가고, 특히 워그레이몬을 균형할 때 특공일 때 뒤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테르돌친이 단일 데미지잖아요. 그래서 강력 두 개 있는 애를 넣었는데 황제 드라몬 같은 얘 너무 탱이 안 돼서 금방 누워요. 너무 약해. 워그레이몬 엄청 센 줄 알았어요. 뒤에서 맨날 쏘니까. 그러니까 아니었어. 얘 뒤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보호를 받아서 센 거였지 앞에 세워보니까 딱 결과가 나오네요. 별거 없습니다. 극공, 특공 형태를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기들 한번 올릴 순 없으니까 얘기한 대로 크림존 모드를 두 크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이런 거 쉽지? 이런 거 이거 두 개 치면은 알아서 잡아요. 아, 아하. 예전에 진짜 얘 보고 한 방에 죽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한 방에 죽네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너무 자만했네요. 한 방에 죽습니다. 여전히 강해요.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게 됐죠. 궁채 쓸만한 거 스타팅 제외하고 쓸만한 거 두 마리 더 나오면은 무난하게 잡아요. 참에만 어렵지? 그것보다 오늘 모험 모드 돌아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입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노른자 주네? 웬일이야? 에, 아래, 레이드. 레이드 아포카리몬을 바뀌었습니다. 저번까지만 해도, 이거 뭐냐? 누구냐? 도와줘야지. 저번까지만 해도, 베논 뮤티스몬이었죠. 아, 3레벨이면? 10개니까. 우리 얘가 더 잘 박힐라나?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지금 회복권 준다 그러거든요. 회복권 준다 그러거든요. 아,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 그럼 알람이 떴는데 왜 뜬 거냐면은 알람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해야겠네. 이거 말을 안 했으니까 어제 막 그쪽 눌러보다 알아냈는데 진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 너무 조금 줘. 뮤티스몬 어렵게 잡으면은 아 1500원 1800씩 줬거든요 포인트. 그러면 이게 가챠 돌리는 거 3개 사서 다 돌리면 금방 모였는데 이 하나 잡아서 300줘요 이제는 1로 내려가서. 너무 오래 걸려. 그냥 어려운 거 잡게 해주지. 몇 번 더 돌면은 충분히 다 먹는데 계속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정에서 여기 볼 게임에서 푸시 알림 있죠. 이거를 온 상태로 해두시면은 게임에 대한 정보가 떠요. 그렇게 떴을 때는 종료를 해줍니다. 종료를 한번 해주고요. 다시 키면은 아래 뭐 앱 같은 거 다섯 개 떴는데 그건 추천 앱이고 난 내가 받은 앱은 처음에 애플레이어 테스트할 때 유희왕 받은 거랑 디소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딩하면 오랜만에 보죠. 방송할 때 로딩하면 항상 꺼놨기 때문에 다시 접속을 해주면은 이전 입단 화면이 뜨고요. 다시 접속을 해주면은 코로몬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스태미너가 나오게 돼있죠. 여기 60개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뭐 플레이하고 있는 도중이었으니까 그냥 준다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번거롭죠?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켰는데 막상 키면 까먹는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요. 나 방금 뭐 얻은 거죠? 유학이 얻었나요? 뭘 얻었는지 제가 순서대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유아기 동그랑 유년기 얻었구나. 예. 돌자? 다시 가. 예, 다시 가. 이거 두 개 돌아야 수요일쯤에 나오거든요? 다시 가야 돼요. 어차피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뭐 아, 수요일에 한 번 더 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야 돼요. 지금 돌아야 싸요. 반값이에요. 저렴할 때 구매해 줘야 됩니다. 이거 정도면 이걸로 잡지.
헤라클레스 카트리몬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 약간 중간 티어라는 분도 계시고 안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좋아요. 네. 딜이면 딜, 탱이면 탱. 아, 완벽합니다. 아주 딜탱의 광역에다가 200으로 돼서 약한 데미지, 탱커가 가볍게 쓰면은 데미지 완전 차단해줘요. 엄청 세요. 특히 아레나에서 심지어 최강의 디지몬을 얻어도 최강의 디지몬을 또 만들어서 같은 걸 또 만들어서 합체시켜야 됩니다. 어썸한 게임이죠. 아직 최강의 디지몬은 수요일쯤에 나오니까, 예. 사실 나 걔 만들고 힘 쭉 빠질까봐 걱정이 큽니다. 새로운 게 안 나오잖아요, 이 게임이. 그렇다고 하는데. 뭐 이 게임 두 달이나 했으니까, 아직 두 달 안 됐어요. 시작하고 계속 출석 체크를 봤는데, 나는 하도 디지몬을 많이 봤더니 오래 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단 쏜 다음에 확인해보죠, 얼마나 했는지. 한 마리도 안 죽고 클리어가 될 줄 알았는데, 아, 메타시드라면 잘 버티지. 야, 쟤도 저렇게 달아? 야, 세긴 하구나. 세네요. 이게 디소체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니까 남들 다 알만한 주인공 디지몬을 또 주네? 웬일이냐? 오늘 진화 시키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진심이야? 그럼 시킬 수 있을까? 잠깐만요. 나 일단 뭐 본다 그랬죠? 출석. 공지 들어가서 출석 확인하면 돼요. 제가 28이면은 이걸 주는데, 이거 한번 받았으니까 이게 두 번째 달인데 아직 두 달이 안 된 거죠. 두 달 되기 2일 전이네요. 딱. 자, 그러합니다. 우선 유년기 두 개고 성장기 하나면은 유년기 하나랑 성장기 하나 있으면 돼요. 좀 볼까요, 나사이탑? 450이면 이거 150 주니까 두 개는 할 수 있거든요, 유년기를. 사실상 성장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성장기 하나거나 유년기 두 개 있으면 되는데, 이걸 돌아보죠. 이게 진짜 많이 줘요. 이거는 우리 특공용으로 빨리 돕니다. 이게 좀 더 빨라요. 이기는 건 비슷비슷한데, 뭐 균형하고 특공하고 뭐 한다고 해서 더 세고 그런 거 아닌데, 이게 더 빨라서 좋습니다. 딜은 균형이 60%고 특공이 120%라서 난 두 배 더 박힐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비슷비슷하게 박혀요. 네, 거기서 박힙니다. 아, 이걸로 계속 70%인데 초월을 하게 되면은 고정이 들어갑니다. 고정 데미지로 더 박혀요. 하나 올릴 때마다 200씩 고정 200. 전체 강력인데 굉장히 쓸만해요. 저번에 1위 했던 사람이 한번 이거 쓴 걸 본 적이 있거든요. 헤라클레스 캡틴이 모드로 기본적으로 워그레이몬, 황제드론 파이터 모드, 그리고 오메가몬, 알파몬, 이 4개까지 기본을 하고 거기서 로제몬을 가장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피닉스몬이라던가 센트 가고몬, 그리고 헤라클레스도 좀 들어가는데, 요즘 1,2위가 지금 1,2위가 워그레이몬이 빠졌어요. 그 조합에서 워그레이몬이 아, 잡겠지 뭐. 잘 잡네. 잘 때리네. 크리우 뜨고 말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두 마리가 있으면 확실히 쓸 게 많으니까 편한데, 고민돼. 우리 기가 블레스터 얼마나 강한지 볼 때마다 마음에 들어. 이 화끈하게 딜 크게 들어가는 거 보이나요? 아, 진짜 세요, 얘. 엄청 강합니다. 나이트가 너무 약한 것 같아. 생긴 거 보면 진짜 세 보이는데. 엄청 세 보이는데. 별거 없어. 세 번째로 넘어오고 난 되게 어려워질 줄 알았는데, 일단 스테이지는 되게 많아요. 에. 두 번째 스테이지가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세 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스테이지로 가자. 아이고, 안 뜨네? 스테이지로 가면은, 나가서 시음으로 보면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가 많이 부자연스럽게 비어있는데, 내 생각에는 어려움까지 깨면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이 부자연스럽게 비어있고요. 아,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보상들은 아주 달달해요. 참고로 최종 보상은 이상한 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안드로보이더라고요. 안드로보는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료로 쓰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크리사디몬이라고 하나요? 그 극장판에 나오는 보스로 나오는 개로 지나가는 개인데 여기의 장점은 우선 세 번째 대륙의 장점 두 번째 대륙으로 가시면은 얘는 해저 동굴은 음식을 줘요 케이크를 케이크를 주죠 케이크를 주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줍니다 음식을 안 줘요 헤비 유저는 상관없겠지만 라이트 유저는 음식이 있어서 호감도가 올라가건지 모든 디지몬 다 올리려면은 그래서 노가다하기 좀 번거로운데 여기는 네, 무조건 다 줍니다. 1에서도 주고요. 1에서도 주고요. 마지막에 줘요. 다 주기 때문에 이게 노가다하기 더 좋고 드랍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해보니까 한 20, 30판 돌려보니까 20판 돌려보니까 보통 딴거 어려움보다 더잘 주거든요. 아, 어려운 만큼 주겠다. 너무 잘 주는 건 아니고 노린자 준다는 게 중요하지. 노린자 디지 코어디네이터는 괜찮게 나왔어요. 잘 나왔고 네, 비슷하게 생각하면 어려움 돌면 더 많이 주겠죠 이제 그렇게 그러하고요. 이제 끝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무난하게 깨는데 네, 끝까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최종 스테이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난이도 생각하면은 모드 체인지를 해야지 깰것 같은데 일단 나사렛 탑으로 가죠. 나 진짜 뭐 말하려고 켰는데 다 까먹었어. 병신인가 봐. 이거 너무 좀 그렇다. 벨페몬. 벨페몬 말고 다음은 없나? 디지몬 이렇게 이벤트 디지몬 이렇게 종류가 많았는데 내가 처음에 받은 게 피에몬이었죠. 그 다음이 리바이어몬, 그 다음이 베르제브몬, 그 다음 벨페몬인데 다음 거 없겠지 이제. 피에몬 넘어오는 건가? 내일이면 끝나니까 궁금하다 이제는 다 이거 이벤트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 자 가자. 피콜몬 9. 아마 하나쯤 주지 않을까? 노린자? 깨다 보면. 이거 깨려고 킨게 아닌데? 아 아니야 나 이렇게 이거 깨는 거 하면서 노가리 깔려고 킨게 아니라 아 설명할 게 많았는데 다 이게 오래 해서 그래요 엘더 스크롤이나 마블처럼 매일 켜서 하면은 까먹을 수가 없는데 한번 켰다가 또아뭐 방송할 거리 있나 하고 찾다가 찾아놓으면은 아 이건 찾긴 했는데 다음에 뭐할거 있으면 그때 켜야겠다 해서 그러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해서 바로 그냥 켰어야 되는데 너무 쓰잘데기 없이 간을 봐서 그래. 메탈 그레이몬 여태까지 한 번도 못 얻어봤네 해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출발한 디지몬이 스컬 그레이몬인데 아 메탈 그레이몬이야 스컬 그레이몬 볼 일이 없네요. 얘 여태까지 만나면서 한 번도 세다고 못 느꼈어. 여기서 자주 나오거든요. 3 스테이지에서 그냥 이렇게 죽어요. 쏘는 것도 없고 쏴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반감 많이 돼서 그런가 200이? 아 여기서 뮤티스몬 넣은 이유는 데미지 조금이라도 더 넣으려 그런 거예요. 이제 특공격 되면서 한 마리가 깊게 넣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지니까 그런 이유에서 뮤티스몬 넣은 거예요. 피해물이 더 좋습니다. 단순하게 싸우면 아레나 쪽으로 가보죠. 맞아 아레나 설명하려 그래서 아레나 설명하려고 킨 거였어. 아레나 하면서 아 여기 아레나를 하면은 돈 내고 능력치 올려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하고 테스트 좀 해면서 아 그거 좀 공략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점심 지나고 되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거 1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거라도 좀 돌아줄 걸. 아니랬네요. 우리 할게 없잖아. 이게 가장 이거 알아보니까 네, 이거 그냥 사면은 들어온다 그래요? 궁극체가? 솔직히 이걸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번에 댓글에서 사성수를 쓰라고 써보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사성수 졸라 쓰레기가 아니 되게 약해 보이거든요?
아, 모든 아군에게 액티브 스킬 받는 피해량 15% 감소. 이거는 스킬 피해가 15% 감소된다는 건데, 그거죠? 써 있는 그대로. 보면은 얘는 그냥 공격력 자체가 12%이기 때문에 얘가 더 좋다고 봐요. 어차피 3% 차이면은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뭐 감소 조합을 해도 기본 공격력 감소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니까. 이 공격력 방어력 비교를 해보면은 방어력 비슷하고 체력은 더 많은데, 가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근데 공격력이 400 차이 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400 차이가 크기도 크지만 개수 차이가 너무 심해요. 110%, 214인데, 아이 좀 많이 차이 나고는. 얘가 그나마 사성수 중엔 괜찮다고 보는데, 아 사실 메탈 시드를 한번 만드는 게 쉬우니까 메탈 시드를 만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얘는 아예 아니야.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약한 건지도 모르겠고. 얘는 보면은 방어력 낮고 체력도 낮아요. 이러면 딜러 같은데 데미지가 3080이에요. 딜도 낮죠. 거기다 개수까지 낮아요, 심지어. 왜 있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생긴 것도 구리입니다. 네, 바이러스 타입이고요.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얘는 피해몬보다 약하죠. 딱 나오죠. 피해몬보다 약해요. 고정방간 200, 피해몬이랑 같은 기술인데 개수도 낮고요. 방어력 800에 체력 3, 공격력 3000에 체력 3800. 얘 보시면은 방어력도 높죠. 방어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피드 똑같고요. 개수도 약간 더 높습니다. 106에 196. 장점이 있다면은 이 능력 자체 있죠. 특성에 고정 방관이 붙어있는 디지몬은 기술을 쓰면은 방관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강력계 쓰면은 전체적으로 방관 200이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요, 나선의 탑에서 메탈 에템은 9층인가 10층인가에 한 마리만 나와요. 걔한테 피해몬 기술을 쓰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거 보면 고정 방관이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나오는데, 방어력이 너무 낮아. 방어 200 차이는, 네, 이거 아니. 방어력이 800이다 이러면 진짜 무슨 이 황제 드라몬처럼 체력이 5000 가까이 되는,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버티거든요. 얘는 아니고, 얘가 많이 쓰이는데, 청룡머니. 생긴 거 마음에 안 들어. 너무 할아버지 같아. 아이, 그래도 얘는 괜찮습니다. 방어력 900에 즉 4400이면은 무난하게 탱커까지는 아니지만, 아 탱커는 안 돼. 솔직히 탱커는 안 되고, 이 정도면은 평범하게 딜탱형인데, 딜은 굉장히 낮아요. 보면 탱커인 메탈 시드라몬보다 낮죠. 2700으로 속도 느리고, 하지만 얘는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이 능력치가 속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니까 속도가 막두번세번 올라가는데 뭐 연속 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도 화려한 번개 강력 기절, 이게 좋다. 네, 기절이 좋다. 강력 기절이. 사성수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제 로얄라이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너무 길이 막 글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검색을 하니까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으로 좀 알아봤는데, 얘 말고도 집단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아가씨라던가 이런 애들, 바이러스 타입 애들은 망몬, 얘네들이 디지몬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걔네들을 뭐 7마리를 해서 망 그런 팀도 있고, 걔 말고도 올림푸스인가 북부 유럽 신화 있죠. 그쪽으로 해서 디지몬이 있다 그러는데, 난 여긴 없는 줄 알았는데 언제 코르몬이 왜 나왔지? 아니, 됐어. 맨날 또 이거 오류는 애플레이어 때문인가? 얘였어. 얘가 그거라고 해요. 올림푸스라고. 얘가 보이거든요, 자주. 굉장히 강한 걸로 나오는데, 모든 아군 대지면 공격력이 16% 증가하고 턴마다 1% 증가한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 왜냐? 모든 아군 뒤집어 공격력 증가는 가진 애가 내가 알기로 두명 있어요. 스타팅에 오판인 분, 얘는 자신의 평타 피해가 증가하는데, 나 이거 좋게 안 보고요. 전체 개수 낮고 능력치 자체는 준수합니다. 워그레이몬 정도인데, 워그레이몬보다 약간 좀 그렇다. 워그레이몬은 워낙 방관이라는 사기 능력이 있으니까 개수적으로 좀 낮죠. 102에 91이면은 다 올리면은 에덴즈가 괜찮긴 한데, 25%. 그리고 여기 샤인그레이몬 건담 전, 얘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성장기의 아구몬 중에
얘가 지나가는 건데 보면은 얘는 되게 디지몬과 생긴 얘는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좀 식인 공룡 같은 느낌도 나고 아, 좀 그렇게 생겼는데 얘가 진화를 하면 되게 멋있게 변해요. 예. 어깨에 미식축구 선수처럼 날카로운 거 달려있고 어 되게 멋있게 생겼죠? 근데 진화하면 뭐 이상하게 돼. 이거 뭐야? 이상하게 되죠? 얘가 전체 공격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디오프 걸릴 확률이 20% 감소인데 디오프 걸릴 확률에 대한 건 잘 모르겠고 이거 괜찮게 봅니다. 아, 전체 개수도 준수하면서 105면 좀 낮긴 한데 공격력이 3300이니까 3300이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3대장 3대장까지 아니지 그 특별히 강한 디지몬 있죠? 막 그 오메가몬, 알파몬, 뭐 듀크림 같이 특별히 능력치 높은 디지몬 제외하면은 3300이면 딜러로서 훌륭하죠. 베르제 부분 같이 그 정도인데 거기에 105%의 이 지속된 속도 감소 버프 좋게 봅니다. 뭐라도 붙어있으면 좋아요.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지오그레이서도 딜 괜찮고요. 근데 얘가 많이 셉니다. 아까 말한 다이나몬 어딨니? 예 전체 16% 단순하게 초월 시키든 안 시키든 1% 더 붙어있지. 공격력 증가가 그리고 턴마다 1% 증가해서 5% 증가하고요. 가격기가 두 개인데 두 개 중 하나가 기절이 있습니다. 강력 기절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능력치는 탱커 아 이 정도면은 헤라클레스 카트리면 거의 비슷하죠. 좀 낮지만 데미지도 딜러급으로 붙어있고요. 데미지 딜러에 탱커급 탱킹에 속도는 느리지만 점진 공격력 증대 전체 증대에서 총 31%까지 올라가고요. 광역 스턴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해. 심지어 데이터 타입이고요. 이렇게 강한 디지몬인지 몰랐습니다. 아레나에서 간간히 보이길래 이게 좋은 건가고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역시 데이터야. 데이터 강력 데이터 전체 능력치 있으면 좋죠. 얘는 아, 얘 좋네. 그렇다. 저렇게 강한 애가 있는지 몰랐네요. 데이터 타입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백신 타입 강한 게 많으니까 계속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하다가 벌써 끝낼 시간이 됐는데 아 딱히 한 것도 없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아, 또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했는데 공지사항 얘기였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통합하자면은 공지사항 첫 번째 공지사항에서 이 내일까지 하는 이벤트 이거는 헤비 유저는 여유롭게 할 것 같은데 나같은 라이트 유저한테는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고요. 나한테 라이트 유저는 정말 필수적으로 진화시키려고 조건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진화를 한 두세 개 시키고 거기에다 부가적으로 더 진화시켜서 이벤트 달성하는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세 개까지 했는데 이제 더 할 만한 수가 필요한지 모르겠고 그 스태미너를 좀 아껴서 레벨에 투자를 한다던가 네, 그런 게 있고요. 이벤트 요일 입장 던전은 저 공지사항에 나오는 이벤트랑 어느 정도 호환이 되죠. 디지코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험 모드에서 세 번째 대륙은 쓸만하다. 예. 전 두 번째를 깬 다음에서 두 번째 어려움까지 깨고 계속해서 이거 돌았거든요. 이거 무한산 어려움 계속 돌았는데 너무 효율이 안 좋아서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아주 효율 좋으니까 혹시 스펙이 되는데 여기까지 깨놓고 아이 어차피 뭐 주겠어 하고 안 깨신 분들 있으면 깨는 거 추천드려요. 굉장히 괜찮아요. 효율 좋아요. 세 번째로 아, 친추를 제가 님들 거를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친추 지우긴 합니다. 혹시 계속 있는데 이렇게 로그인 시간으로 해서 오래 안 들어온 사람 있죠. 네, 이런 오래 안 들어온 사람 숙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숙청해서요 최근에 건 사람한테 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리뷰를 지워지면 접속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무조건입니다. 3일까지죠. 딱 3일까지 들어온 거는 봐서 한 3일 안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자릅니다. 자른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없애니까 조청 들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혹시 뭐 이 게임을 안 하는데 왜 나 진추 잘랐냐고 그런 거 싱쓰실 분 계실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싱쓴 사람 몇 명 있더라고요. 신청 안 받아준다고. 아 뭐 그러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오늘의 디소체는 아 여기까지. 뿅!